그 아기를 내가 키웠구만이라. 은비를 키웠다고요? 여보. 어딥니까? 서울이요? 전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은비 잘 있는 거죠? 몸은 건강한 거죠? 아니, 우리 은비 거 확실히 맞는 거죠? 전단지 본 게 내가 키운 애기가 그 집 딸이 맞네요. 저 나도 20년 동안 부모 찾아주려고 아주 사방대를 뒤적거리고 다니다가 인자사이라고 연락이 닿았구만이라. 여기 적힌 주소대로 내가 갈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비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은비를 찾은 것 같아요. 은비를 키웠다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이고, 명장님 괜찮으셔요? 지금 온답니다. 은비 살아있었어요. 20년 만에 우리 은비 만나게 됐다고요, 어머니. 그래. 은비는 분명 볼인데? 은비를 키운 사람이라니. 설마 엄마가 전화한 거야? 왜 하필 이럴 때?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제 딸이 되는 건데 왜 지금이냐고. 왜? 민정아. 네, 사모님. 아니, 어머니. 미안하다. 아무래도 너 양녀로 드리는 문제는 잠깐 보류해야겠다. 은비 찾은 후에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어. 이해하지? 네, 그럼요, 사모님. 이제 나 같은 건 찬밥이다, 그거야. 고작 전화 한 통에 변할 마음은 무슨 가족이냐고. 보리가 은비인 걸 알게 되면 양딸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나는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 막아야 돼. 우리 큰애한테 꼭 좀 전해줘. 우리 은비 찾은 것 같다고. 우리 은비 큰애가 데려간 게 아니었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이 늙은이 보러 오라고. 우리 선생님도 날마다 은비라는 조카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조카 딸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던 사람이니까. 김 선생님, 별채방 좀 깨끗이 치워줘요. 이부자리랑 꺼내놓고요. 아참, 금방 손님 도착하실 거예요. 차상 좀 준비해줘요. 네, 최촌장님. 별채방이라니, 우리 은비를 왜 별채에 지내게 해? 예전에 은비가 쓰던 방을 민정이가 쓰고 있는데 어떡해요. 우선 그렇게 쓰고 나중에 바꿔주면 돼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20년 만에 은비가 집에 오는 건데 당연히 부모님이 계신 안채에서 지내는 게 맞죠. 제가 옮기겠습니다. 미안하다, 민정아. 뭐가 미안해요. 은비 찾았다고 제가 남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두 분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계세요. 저 김 선생님 도와서 손님들 준비할게요. 아니 무슨 급한 일인데 유치원들 호출이야? 어? 나가 아무리 신경 꺼야지 혀도 속에서 천불이 나갖고 전화 혔구만요. 아재, 다른 아줌니랑 결혼한다면서요? 으름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줄 알고 수술할 때 아재랑 음매랑 손잡고 놀이동산 가는 꿈도 꿨는 게 나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다 알고만요. 나가 으름에 호기잖아요. 장흥 살 때 시장 아줌니들이 으름에 뒤에서 손가락 들렸어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색스럽게 앞부터 나왔다고. 거기다 난 몸도 아픈 게 더 큰 혹이고. 그래서 아재가 창피해서. 지금 그 말 비단이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비단이 정말로 몰라? 그래도 혹인 건 맞잖아요.
아 때문에 걸려갖고 다른 아줌니 만나는 거면 안 그래도 돼요. 울음을 시집 갈 때 나는 안 따라가도 된게 참말이어요. 울음에만 행복함은 난 그걸로 됐구만요. 아니 비단이가 얼마나 귀한 딸인데 혹이라니 누가 그딴 소리래. 참말로 나도 울음에도 참 귀하네요. 비단이 어매처럼 한복장 만들고 목소리 크고 맴씨 착한 사람 봤어? 비단이처럼 이렇게 말 또박또박 잘하는 유치원생 봤냐고? 아재, 나 이제 유치원 들어가 봐요. 이렇게 싹이 있나요? 아재 믿고 나 가요? 그래, 비단아. 아무 걱정 말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오케이? 오케이요. 아이고. 아웃도어를 런칭한다고? 지난달에 회장님 유럽 방문하셨을 때 그쪽 아웃도어 브랜드랑 접촉하셨거든. 아웃도어 브랜드는 이미 포화 상태 아닌가? 오히려 희소성을 살려서 고유의 브랜드와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장조사 시작하고 고객들 자료도 최대한 확보해요. 이 신규 브랜드는 런칭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자 은비도 찾았으니께 꼭 비술체로 돌아오시라고요. 난 보리 네가 은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보리야, 넌 네 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아? 기다려봐. 네 엄마가 지금 네 부모님 찾고 있는 중이야. 우리 비단이 낳아준 부모도 비단이 버려놓고 간 거 후회해서 애타게 찾고 있으면 어쩐대요? 우선 경찰에 가서 비단이 유전자 등록부터 해두는 게 어떨까? 유전자 등록이요? 왔나 봐요. 여기들 계세요. 제가 나가서 모시고 올게요. 아니야. 내가 나가야지. 도보리 씨 벌써 집에 가고 없는데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집? 여기가 민정이 사는 집이란 말이요? 어메, 이리 어째서? 장은비 얘기 꺼내지 마. 무슨 변명이든 하고 돌아가. 얼른. 아, 그게 저 보리한테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 보리가 벌써 가버렸다고? 네, 벌써 돌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은비를 키워주신 분이 아니라 도보리 씨 엄마네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설마 도보리 씨 핑계로 또 날 만나러 온 건 아니겠죠? 왜 아니요? 나하고 아직 걔 사랑 거 남았다고 말 안 했냐? 여가 보리 친부모 집이란 말이야? 얼른 돌아가, 얼른. 버스 정류장 앞에 토스트 가게 있어. 기다릴 테니까 나와. 어떻게 된 일인지 드러내봐야 될 것 아니야. 할머님, 오늘 도보리 씨가 한복 지어왔어요? 그랬지. 그걸 도보리 씨 어머니가 아셨나 봐요. 자기 딸 돈 한 푼 안 주면서 공짜로 일 시켜 먹는다고 할머니께 따지러 오셨나 봐요. 뭐? 정말 보리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네. 저한테 이제 돈 뜯어내기 힘드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신 모양이에요. 하필 우리 은비 찾는 날 불길하게. 아까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해보면 어때요, 교수님? 공중전화였나 봐. 안 그래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 설마... 그럼 누가 장난친 거예요? 남의 집 자식 찾는 일로 누가 그런 장난을 쳐? 그러고 보니 아까 전화한 사람도 전라도 사투리를 썼는데 오겠다는 사람은 안 오고 도보리 씨 엄마가 왔어요. 도보리 씨 엄마도 전라도 사투리 쓰잖아요. 설마 그 사람이 장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형수님,
형수님이 시켰을 수도 있어. 도보리 씨를 여기 보낸 사람이 형수님이라면 그럼 도보리 엄마하고도 잘 아는 사이지 않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네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니요, 만약 다시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분명 형수님 장난 맞아요. 형수님이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뭔데? 아직도 당신 때문에 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비 갖고 복수하는 거냐고?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공중전화 근처 CCTV를 다 뒤져서라도 전화가 사람 찾아내고야 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꼭! 어미 민정아, 이 일을 어째 쓰냐? 목소리 다쳐. 지금 뭐가 신나서 큰 소리야? 내 엄마 좀 알렸더니 이제 나보다 보리가 더 중요해? 어떻게 보리 부모를 찾아줬겠다고 비소체를 찾아와 내 인생 망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 보리가 주둥이 잘못 널려서 네 힘들게 할까비 지 부모 찾아서 보내보려고 한 건디. 오늘 비소체 온 거 보리랑 보리 선생님도 알아? 아니 모르지. 내 얘기 잘 들어. 은비 선생님이 사실은 은비 큰 엄마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백배천배 입조심해야 돼. 보리가 은비라는 걸 들키는 날에 나랑 엄마는 빚쟁이 비서 야반도주할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될지도 몰라. 그놈의 사투리 때문에 비절치 어른들이 벌써부터 의심하고 있단 말이야. 공중전화 CCTV 뒤지면 엄마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고. 엄마 살게 엄마가 찾아. 어? 무슨 일 생겨도 나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근데 민정아, 이거 다 도둑질 아니여? 네가 보리 자리를 훔치는 건데 어메가 돼서 자식 도둑질하는 걸 어떻게 도와주라고? 듣기 싫어. 이게 왜 도둑질이야? 보리 20년 동안 엄마가 키워주잖아. 이젠 그 집 식구들이 내 부모가 돼줄 차례야. 이게 공평한 거 아니야? 하딴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그 집 부모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잡아도 어떻게 그렇게 천벌받을 짓을. 아니야 아니야. 아이 까딱하면 우리 민정이 인생 골로 가게 생겼는데. 아이 그 불쌍한 것이 그 집 딸 달라고 평생 종 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 그래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돼. 내가 정신 바짝 차리자. 도장은? 벌써 이렇게 가까워진 사이였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재하 검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던데요? 아빠란... 설마... 먼저 검찰청에 익명으로 이재하 검사가 유부녀를 만나고 있다고 제보할 생각이에요. 투서가 들어오면 사생활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고 이재하 검사가 도보리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증거물을 제시해서 허위 진술을 몰아야겠죠? 도보리를 인정하면요? 집에서 쫓겨날 명분이 되지 않겠어요? 이 회장님이 애딸인 아줌마를 큰 며느리로 삼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삼분여자도 있다면서요. 이제 형한테 남은 해피엔딩은 목욕탕 집 딸하고 결혼해서 목욕탕 카운터라도 보는 건가요? 이제 형하고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민정 씨. 고맙긴요. 제가 빚을 채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군데요? 형 일부터 매듭 짓고 민정 씨 눈에 가시 빼는 일도 고민해봐요. 아, 문 실장한테 도움 청해보는 거 어때요? 문 실장님, 너무 믿지는 마요. 꼬리 치는 개가 주인 뒤꿈치 무는 법 아닌가요? 네? 그냥 왠지 눈이 말지가 않은 게 예전부터 좀 걸렸거든요. 아님 다행이고요. 네, 본부장님. 민정 씨하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식사는 30분 뒤에 드려보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홍 기장님, 곧 회의 시작입니다. 알고 있어요. 가죠, 민정 씨. 문 실장님도 계신 줄 알았으면 같이 식사할 걸 그랬어요.
기다리느라 지루하셨을 텐데. 본부장님한텐 형이 눈에 까시라고 했죠? 그 눈에 까시 내가 빼주겠다고 한 약속 기억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는데요. 저 공중전화 박스 쪽에 CCTV는 따로 없고요. 근처에 방범용 CCTV 확인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 시간이 1시 15분경입니다. 뭐 잠깐만요. 멈춰봐요. 화면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도보리 엄마?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엄마가 버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교수님 집요한 분이셔. 그냥 차라리 피하지 말고 그냥 뻔뻔하게 나가. 내 말 알아들었어? 도보리 씨 어머니 계세요? 올 것이 왔구만. 춘 선장님이 저희 집에 뭔 일이세요? 도보리 씨 엄마 좀 만나러 왔어요. 아, 야밤에 누가 또 찾아왔어? 아니 또 뭔 일로 찾아왔대? 그 뒤로는 민정이한테 돈 뜯어간 것도 없는데. 다 알고 왔습니다. 오전에 우리 집에 전화한 사람 아주머니 맞죠? 우리 은비한다고 왜 전화했습니까?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 추적해서 공중전화 찾아냈고 근처 CCTV까지 전부 확인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말아요. 정말 우리 은비 알고 있는 거예요? 왔다 들켜버렸네. 들키다니. 그럼 사실이란 말이요? 그 짝이서 나한테 하도 싸가지 없이 해대고 민정이란 년도 하도 나한테 모질게 할게.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왜요? 뭐라고요? 화가 나서 우리 은비 알지도 못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민정이를 그 집에서 양녀로 들인다고 한게 배창씨가 뒤집어지는데 어쩌라고. 아, 그 집딸 처지면 민정이 나한테 돌려줄란가도 싶고. 아, 더 듣고 본게 뭐 민정이 벌이도 설천하다면서 무엇이 잘못됐어? 뭐? 당신이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아, 교수님 제발 참으세요. 우리 음해가 왜 그렇겠어요? 우리 음해가 왜? 음해 왜 거짓말이여? 아니잖여. 음해가 멋없이 그런 전화를요. 아, 얼른 아니라고 말여. 아, 그럼 어쩌거냐? 다 알고 와서 따지는 뒤 할 말이 없구만. 도보리 씨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정이가 양녀된다는 말 했을 리도 없고 우리 은비 얘기에 전한 사람 도보리 씨밖에 더 있겠어요? 비술지에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우리 집안 얘기에 주워들었을 테니까. 예? 내 딸 보리는 잘못 없으게 보리한테 뭐라 하지 마시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진 것일게. 당신들이 사람이야? 자신 이런 부모 마음에 어떤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돈을 뺏든 옆방을 하든 딴 건 다 참을 수 있어. 그때 어떻게 자식을 갖고 장난을 치냐고. 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 은혜, 뭔 일이야? 할매랑 음해가 왜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쁜이는 그런 나쁜 말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테니까 두고 봐요. 도보리 당신,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한 짓 내가 꼭 피투함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죄송한데 이렇게는 못 가는구만요. 뭐라고? 지 음해하고 지한테 쓰레기라고 한 말 사과하세요. 잃어버린 자식 땜시 힘들 거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도 지 딸이 들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지 딸 마음 아프게 한 것까지 얼른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말 실수했다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군. 우리한테 따질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동안 민정이 괴롭힌 짓이나 용서 빌며 살아 천벌받을 인간들. 여보 가요. 이봐요! 이런!
아니까 네가 참어. 응? 정말 민정은 네가 돌아오길 바란 거요? 엄애랑 동생 싫다고 나간 사람인데 엄애는 언니가 그렇게도 좋아? 나가 엄애 평생 책임진다는데 나 안으로는 부족해? 누가 네 가년한테 기대고 산대? 너랑 똑같은 년 열트럭을 데려와봐라. 민정이 하나만 할 줄 알아? 들어가자. 재환이? 아침부터 미안한데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너 도보리 씨하고 아는 사이라고 했지? 예. 근데 도보리 씨는 왜요? 아! 누구요? 싸게 안 나오냐? 워메 저 찌끄레기 넌 잡히면 뒤졌어?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 나 잡아봐. 웃기다고. 아 웃기니까 웃재. 퍼런 물이 들어서 그 외계인 같구만. 근데 웃쭈냐? 염색물 안 빠지는디. 평생 외계인으로 살아야겠네. 염색물 빠지는 거 다 알거든요. 어이. 안 돌려? 찌끄레기 우리 전에 어디서 본 적 있간디? 오직 너만이 어떤 방해를 해도 민정이 우리 양녀로 삼겠다고요. 양녀요? 짐 선장님 엄마라고 그랬잖아. 엄마 엄마?